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색하네요. 네. 자료를 바꿨더니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트반 딜레이의 심화편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꿔봤습니다. 왜 자리를 바꿨느냐?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저쪽에 앉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손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저는 근데 인사도 이렇게 바꿔 살 줄은 몰랐는데 네. 훅 치고 들어오시네요. 네. 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 본다이의 아트반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과 외관 그리고 일반적인 사운드를 들려드렸다면 오늘은 프리셋 모드 사용 방법과 익스프레션 페달 연결 사용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처 못 들려드렸었는데 탭 템포를 누르고 있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오실레이션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운드 한번 듣고요. 네. 저희가 아, 이 자리에서 소리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좋죠.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맞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몽환적인 느낌의 오실레이션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그럼요. 그리고 이 본다이가 색을 참 잘 써요. 아, 이뻐요. 이쁘게 네.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프리셋을 설명을 드릴 텐데 총 두 가지 프리셋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램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분홍색 램프가 있고 화이트 램프가 있는데 프리셋 1번과 2번에 활성화가 됐을 때마다 이 램프의 용도가 좀 바뀌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바이패스 풋스위치를 약 1초간 누르고 있으면 요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를 네. 1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프리셋 모드로 네.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지는 거죠. 네. 나는 피드백이 많이 필요 없어. 그렇죠. 이렇게 한번 튕겨줄 거야. 이 네. 사운드가 좋다. 네. 그리고 저장을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깜빡깜빡했죠. 네. 네, 저장이 됐습니다. 프리셋 2번으로 넘어갈 때는 역시나 누르시면 2번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달나라 보내겠다. 너무 가나? 넘어갔네요. 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오래 누르고 있으면 밖으로 나가게 되죠. 네. 자, 이제 다시 프리셋 모드로 들어가서 이 프리셋 2번이 나오겠죠. 이렇게 한번 누르면 꺼지고 프리셋 2번이 나오죠. 다음은 오래 누르고 있으면 프리셋 1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저장했던. 그리고 끄면 꺼지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프리셋을 저장을 해서 마음대로 불러오시면서 네. 사용할 수가 있는데 미디 박스에 연결해서 컨트롤 할 경우에는 32개의 프리셋까지 확장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그 32개를 어떻게 구분을 하면서 그러게요. 쓰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뭐 미디 박스가 있으면 네. 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리셋 1번에서는 흰색 LED가 온오프고요. 빨간색 LED가 깜빡깜빡하는 게 이제 탭 템포. 네. 근데 반대로 프리셋 2번에서는 흰색이 깜빡깜빡거립니다.
네. 빨간색이 온오프고 흰색 그 LED를 이용을 해서 시간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이 됐어요. 정말 이렇게 액정이 달려 있거나 이런 네. 친구들처럼 편하진 않아요. 맞아요. 뭐 엘백 아날로그 라이트 지원하는 패널이라서. 것도 아니고, 예, 아날로그 내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LED를 두 개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익스프레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딜레이 타임을 제외한 모든 노브를 익스프레션 페달을 이용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피드백 노브 조작용으로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피드백 노브에 네. 페달을 링크해서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노브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탭템포를 누르고 전원을 연결을 하시게 되면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옥스잭 모드에서 익스프레션 페달 링크는 3번 모드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3번 모드가 뭐냐면 탭템포를 누르면 하얀색 LED가 4번 전멸하죠. 4번이라는 거예요. 한번더 누르면 1번으로 가고요. 두 번, 네. 2번으로 가고요. 네, 아, 세 번. 이번에 세번 네, 했네요. 요 상태에서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살짝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네번 켜졌을 때는 다른 목적, 다른 용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불이 켜졌을 때, 세번 전멸을 할 때,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을 해주셔야, 정확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결을 하시고요. 불이 깜빡깜빡하죠? 이 상태에서 토다운. 페달을 끝까지 올려주시면 네, 이렇게 분홍색 LED가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올렸을 때는 피드백 노브를 끝까지 쓰겠다 네. 설정을 해주는 거죠. 다음에 힐다운 끝까지 내리게 되면 역시나 LED가 깜빡깜빡하게 되죠. 그때는 또이 피드백 노브를 제일 아래로 한번 튀기게 해주겠다 설정을 하는 거죠. 이 깜빡깜빡하는 이 LED를 캐치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요 행위 자체를 몇번 반복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으로 세팅을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한 번에 돼요. 원래는 한 번에 되지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 링크가 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힐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제일 낮은 상태로 세팅이 됐겠죠? 그죠? 한 번만 튀기죠? 한번 토다운 상태로 올려보겠습니다. 늘어나죠? 내리면. 식으로 링크를 하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딜레이 타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브들을 모두 익스프레션 페달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USB 포트, 저기 USB 포트가 있거든요. USB 포트를 이용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USB and Reset, USB 포트와 리셋 버튼은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저기 보시면 조그맣게 리셋 버튼이 있어요. 네. 여긴 아까 빨대를 이용해서 눌렀는데 뾰족한 거 갖고 누르시면은 리셋이 되시고요. 본다이 홈페이지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UF2를 다운받은 후에 USB 커넥터에 연결한 후 리셋 버튼을 두번 누르면 컴퓨터에 아트반 딜레이가 외장 드라이브로 표시가 되고요. 핑크색 LED가 깜빡인다고 하네요. UF2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을 반 딜레이 드라이브에다 드래그를 하게 되면 디스크를 올바르게 꺼내지 않음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대요. 그러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된 상황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구 자체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기술자는 이 본다이에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 약간 이 이펙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사운드를 가진 이펙터고요. 이 어떻게 보면 이 본다이의 이런 시도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후 계속해서 이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할 거래요. 그러면 좀 더 점점 더 안정적이고 유저 프렌들리하게 변해가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총 씨께서 아트반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자, 한 줄평 되면요. 아트반 사운드에서 아날로그 사운드를 찾았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되게 일단 디자인도 이쁘고 뭐 좋은 소리를 진짜 잘 담아낸 것 같고 이 본다이의 특유의 이 화사하고 해상도 좋은 사운드가 여기도 잘 반영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이펙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평을 이렇게 본다이의 약진. 일단은 한 걸음을 또 뗀 것 같아요. 이 본다이 특유의 양질의 사운드 그리고 높은 해상도 피킹 뉘앙스로 완벽하게 살려주는
그런 가장 베이직한 기능은 이미 갖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이 본다이가 단순하게 아날로그 드라이브, 아날로그 딜레이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예고하는 느낌이거든요. 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괴물 같은 이펙터들을 쏟아내기 직전에 몸을 풀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편한 스타일은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어떻게 변해갈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네. 10점! 10점. 네, 역시 만점을 뭐 받아갑니다. 늘 만점 맞네요. 얘네들은. 일단은 사운드로 저는 그러니까 핑계를 대자면 11점, 12점까지도 갔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프리셋 저장 방식이잖아요. 조금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되려 2점이 떨어지면서 10점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분명히 본다이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뭐 또 개인적으로 뭐 굳이 이거 쓰는데 뭐 굳이 프리셋 안 쓸 것 같아 없다. 가지고 예, 저는 그냥 틈만 쓸 것 같아 가지고 부디 이 책정된 가격 자체가 프리셋이라든지 USB 포트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이펙터 고유의 가격이길 저는 바랍니다. 네. 왜냐면 만약에 이거 붙어서 가격이 올라갔다면 일종의 사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만나도 기분 좋고 가슴 뛰게 만드는 브랜드 본다이의 네. 아트반 딜레이를 두 편에 나눠서 저희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뒤쪽 봐야 되는구나 네. 나는 네. 말씀하시죠.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